양 팀의 화끈한 생동감 이제 주심이슬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란색 유니폼의 서른평 FS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흰색 유니폼 청주 FS입니다. 슬라이딩이 네. 앞라인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주 FS 다시 한번 반대편 슛! 이 기회를 놓치네요. 지금 완벽했는데 네. 했는데요. 반대편 슈팅! 막아냈네요. 지금 최경희 선수 반대편 연결됐죠. 연상우 한 명 잡아놓고 골키퍼 넘어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영상욱 선수가 좀 침착하게 했죠. 그렇죠. 네. 앞선 장용 앞선 김한우 선수 추진이 따라갔었는데요. 이기현 멈춰냈습니다. 골키퍼까지 나와있는 상황. 이기현 슈팅! 아... 네. 네. 그렇죠. 김한우 반대편 슈팅! 네! 첫 번째 골은 청주 FS가 가져갑니다. 이기현 선수 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흘러갔었던 전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뭐 경기 네. 주도 보는 분들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양 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발 강하게 지금은 이제 한 선수가 많이 뛰고 날렵하진 않지만 이렇게 볼을 지키고 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묵직한 느낌이 네. 들잖아요. 지금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청주 풋살클럽. 지금도 은평 선수들이 뭔가 네. 어수선하게 네.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말린다는 표현이 공을 연결시켰습니다. 지금 청주 뒷골! 세 번째 골 청주 풋살클럽 3대 0으로 앞서나갑니다. 진영욱 선수 지금 결정력이라고 네. 부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최경진 네. 지금도 역시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강현 골키퍼 다리 사이로 빠졌어요. 네. 그냥 입살 골키퍼들 저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있습니다. 수비 3명 이겨냈고요. 반대편 지금 또 자책골 위험해. 네. 최경진 선수가 진영석 공격 셋인데요. 왼발 슈팅 다시 한번 지금은 주문진 선수가 좁은 공간 이겨냈습니다. 완벽한데요. 1대1 단독 돌파 슬라이딩 태클 합니다. 돌아서면서 슈팅 막아냈습니다. 이광현 골키퍼 코너킥 페널티 근처 전원주 넘어졌는데 있습니다. 전원주 박영재 슛 골키퍼 네, 선방이었습니다. 이광현 골키퍼가 그냥 각을 그때 예상을 한번 해주셨는데 이광현 골키퍼 앞쪽 나오면서 슈팅! 골! 근데 지금 이강현 골키퍼가 네. 본인이 앞으로 뛰어났다 뒤로 또 갔다가 다시 나오면 뭔 밸런스를 왜 흐트리고 있는지 네, 그렇죠. 공 끊어냈습니다. 이기현 뒤쪽! 쉽지 않았네요. 네, 지금도 진영석 선수가 진영석 이기현에게 뒤쪽 왼발 슛! 골대! 야, 그게 또 골대 맞고 유진 선수 맞고 들어갈 뻔했어요. 유진 선 지금 너무 쉽게 지금 본인들 진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최경진도 골대를 때리네요. 공을 멈춰냈습니다만 최경진 역습 상황인데요. 반대편에 동료 선수가 있습니다. 최경진! 해트트릭 최경진입니다. 네, 지금도 영리한 게 최경진 선수다. 최경진, 네. 강하게 안 찼죠? 그냥 톱킥으로 살짝 강도가 좀 있어야 되겠죠. 김한울 슈팅! 골대 때리네요! 이거는 네. 불안합니다. 왼발! 넘어졌는데요. 아직까지 은평! 골! 은평이 이 경기를 뒤집어냅니다. 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3대3 동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저런 행동은 좀 불필요하죠. 다시 한번 레드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청주 선수들 네.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또